저의 인생 꿀조합들만 모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속력 좋고 밀착력 좋고 커버력 좋고 꼭 이렇게 발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 개조님, 이 조합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안녕 유니들,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메이크업 영상이긴 메이크업 영상인데 제가 완전 정착한 저의 인생 꿀조합들만 모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화장품들을 사용해보면서 와, 이 조합 미쳤다, 이거 완전 인생 조합인데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제가 매일매일 바르는 저의 메이크업 꿀조합이 있어요. 오늘 강력하게 영업할 저의 메이크업 인생 조합은 베이스 인생 조합, 애교살 인생 조합, 블러셔 인생 조합, 립 인생 조합,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해보시면 정말 정말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바로 저의 인생 조합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실패 없는 베이스 꿀조합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렉터만 마친 생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요즘 완전 푹 빠진 피부 표현 예쁘고 지속력 좋고 밀착력 좋고 커버력 좋은 베이스 조합은 바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랑콤 땡이돌 울트라웨어 파운데이션과 피몽시 아쿠아 블레미쉬 커버밤인데요. 이 두 개 조합은 제가 전에 여름 지속력 메이크업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고 이 피몽시의 블레미쉬 커버밤은 제 영상에서 계속 나왔던 제품이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꿀조합인데 아마 랑콤 파운데이션은 아는 분들이 마실 거예요. 지속력 좋기로 유명한 파운데이션이죠. 게다가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좋아서 샵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한테는 살짝 건조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악건성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다 좋은데 살짝 건조한 파운데이션에는 항상 피몽시 BB를 섞어주고 있어요. 이 피몽시 BB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아는 잿빛이 도는 BB크림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단독으로 바르든 다른 제품이랑 섞어 바르든 피부 표현을 너무 예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발랐을 때 어느 정도 보습감이 느껴져서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피몽시 BB크림을 쓴 이후로 BB의 매력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잘 쓰는 BB크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두통이나 비운 이 피몽시 BB크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꿀조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랑콤 땡이돌 1, 피몽시 BB크림 1에서 0.5 정도를 짜주고요. 이 두 개를 스파츌라로 잘 섞어줍니다. 전체적으로 펼쳐주면서 섞으면은 잘 섞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손등에다 섞었고 가까이서 베이스 바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모든 베이스는 거의 다 스파츌라로 바르는데 스파츌라로 발랐을 때 베이스가 얇게 발려서 훨씬 지속력이 높아지고 피부 표현도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파츌라로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얇게 얇게 여러 번 펼쳐주고요. 그리고 쿠션 퍼프로 두드려서 잘 밀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지금 절반을 발랐는데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 커버력 차이도 확연하게 보이죠? 파운데이션은 굳이 랑콤이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본인에게 잘 맞는 근데 살짝 건조했던 파운데이션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BB크림은 무조건 피몽시여야 돼요. 제가 BB크림을 정말 많이 써봤는데 여태까지 써봤던 BB크림 중에서 피몽시가 제일 좋습니다. 이게 가격은 비싼데 비싼 값을 진짜 잘하는 그런 BB크림. 반대쪽도 똑같이 스파츌라로 얇게 얇게 펴주고 모공 사이사이 파운데이션을 껴준 다음에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발라줍니다. 이 피몽시 BB가 진짜 진짜 개꿀템인 게 제 친구가 어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써도 자꾸 피부가 들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도 이 피몽시 BB를 한번 영업을 했었는데 친구가 써보더니 너무 좋다고 피부 표현 너무너무 예쁘게 잘 된다고 그 친구도 그 이후로 피몽시 BB에 정착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피몽시 BB에 한번 입문을 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피부 표현 너무너무 예쁘고 시간이 지나도 들뜨지 않는 지속력 좋고 밀착력 좋고 커버력 좋은 리얼 개꿀 인생 베이스 조합을 보여드렸는데요. 피부 진짜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피부가 건조해서 잘 맞는 파운데이션을 찾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피부 요철이 고민이어가지고 깐달걀 같은 피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찾았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애교살 꿀조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교살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 메이크업은 모두 완성하고 왔는데요. 애교살이 없으니까 굉장히 허전하지 않나요? 아이 메이크업을 다 했는데 눈이 전혀 커 보이지 않아요. 제가 또 한 애교살 집착녀여가지고 여러 애교살 관련 제품들을 사용해봤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애교살 조합이 진짜 최고입니다. 정말 아이돌 애교살 메이크업처럼 쉬머한 애교살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조합이어가지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바로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11호 듀베이지와 코랄에이즈 아이돌 애교살 메이커 드리미 로즈 컬러, 마지막은 마조리카 마조르카 B286입니다. 이렇게 세
개 조합을 써보고 그 애교살 표현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완전 정착을 했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음영 라이너를 발라주기 전에 오늘 사용한 팔레트에 조금 진한 컬러 이런 컬러를 묻혀서 그림자 영역을 미리 잡아줍니다.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하면은 확실히 더 애교살이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눈도 더 커지는 느낌이라 저는 거의 무조건 해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애교살 영역을 잡아줬으면 코랄 헤이즈 뒤쪽에 있는 음영 라이너를 이용해서 애교살 영역을 다시 잡아줄게요. 웃을 때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일자로 쭉 그으면은 부자연스러우니까 동그랗게 그려줍니다. 이게 그림자 컬러인데 너무 회기가 돈다거나 너무 노란기가 도는 그림자 컬러가 아니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애교살 음영을 주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애교살 영역을 먼저 잡아줬고 빠질 수 없는 투쿨포스쿨의 프로타주 펜슬 듀베이지 컬러를 애교살 위에 발라줍니다. 샤이닝 린넨 컬러보다 이 듀베이지 컬러가 조금 더 흰기가 빠지고 베이지기가 들어가가지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주기가 좋더라고요. 내 애교살처럼. 지금 여기가 바른 쪽이고 안 바른 쪽인데 차이가 크죠? 그리고 간혹 이 투쿨포스쿨을 사용하면서 너무 뻑뻑하다, 눈이 아프다, 발색이 제대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 겉에 기름이 묻어가지고 굳은 거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발색이 확실하게 안 올라온다면 손에다가 먼저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기름을 걷어내주면 발색이 확실하게 올라오고요. 아니면 펜슬 깎기로 깎은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시는 것도 팁입니다. 이렇게 밝은 컬러로 볼륨감을 줬으면 코랄 헤이즈 드리미 로즈 뒤쪽에 있는 이런 쉬머한 펄 섀도우 있거든요? 이게 스틱 섀도우인데 애교살 주름에 끼이지도 않고 되게 부드럽게 발려서 좋더라고요. 이거를 이 위에 발라줍니다. 너무 떡칠을 하지는 말고 두 번 정도 지나가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줘요. 이거를 발라주면 쉬머 느낌과 살짝의 로즈 컬러가 더해줘가지고 애교살이 조금 더 붉어지거든요. 근데 그 붉은 느낌이 진짜 진짜 예쁘고 이 스틱 위에다가 쉬머 섀도우를 발라주면 밀착력이 더 높아져가지고 이 스틱 섀도우를 꼭꼭 발라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너무너무 유명한 마조리카 마조르카의 B286 컬러를 묻혀가지고 애교살에 그대로 얹어줄게요. 제가 여러 애교살 섀도우를 사용해봤는데 이 쉬머한 느낌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느낌은 이게 정말 독보적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 세 개 조합이 로즈 코랄 컬러를 내주고 쉬머하게 애교살이 차오르게 만들어줘가지고 진짜 진짜 눈이 커 보이고 지속력 또한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교살 메이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애교살 강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발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 개좋네. 다음은 이 상태에서 바로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라이트 인생 블러셔 꿀조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합 제가 진짜 최근에 너무너무 잘 바르고 다니고 이거 바르고 사진만 찍으면 다들 블러셔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컬러뿐만 아니라 지속력까지 좋은 꿀조합이어서 발견하고 나서 이마를 탁 쳤는데요. 바로 하밍 젤리에어 치크 블러쉬드 컬러와 VDL 치크 스테인 블러셔 미스트 애프리콧 컬러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 하밍 젤리에어 치크 블러쉬드 컬러를 되게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이 제품만 바르면은 블러셔 지속력이 너무너무 오래간다. 진심 아이돌 블러셔 같다. 그리고 이 핑크의 뽀용뽀용한 느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단독으로 발랐을 땐 봄웜 라이트인 저에게 살짝 쿨해요. 그래서 항상 피치핏이 돌거나 살구빛이 도는 컬러의 블러셔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퍼프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볼 중앙에다가 발라줍니다. 젤리 타입의 블러셔이기 때문에 이런 퍼프로 두드리면서 발라주셔야 되는데 확실히 젤리 타입이다 보니까 지속력이 진짜 진짜 좋아요. 여름에도 블러셔가 절대 안 없어지고 이것만 바르고 사진을 찍으면은 진짜 뽀용뽀용하게 이 블러셔가 싹 올라와 있더라고요. 너무 넓은 영역에 바르지 말고 좀 좁은 영역에 두드리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면은 대충 발랐는데도 되게 컬러가 예쁘게 올라가는데 지금 저의 아이 메이크업 이랑 제 피부톤이랑 살짝 어울리지 않아요. 약간의 웜한 컬러가 들어가면 더 베스트일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 미스티 애프리콧 컬러를 묻혀가지고 이 위에 톡톡톡톡하고 얹어줍니다. 이 미스티 애프리콧 컬러는 애프리콧이라는 이름처럼 살구 컬러인데 오렌지기가 좀 많이 도는 살구 컬러거든요. 특히나 이 VDL의 치크 스테인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굉장히 고운 편이기 때문에 블러셔를 발라줬을 때 여기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거든요. 보송보송.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추천을 드리는
드리는 건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바르면 진짜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예쁘죠? 이 말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야, 그 정도로 이 조합이 진짜 미쳤어요. 이렇게 바르면은 사람이 갑자기 엄청 맑아 보이고 뽀용뽀용해 보이면서 이미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컬러도 너무 예쁜데 지속력까지 좋은 꿀조합이어가지고 저랑 똑같은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웜 라이트이시라면 이 조합은 무조건 발라보셔야 됩니다. 모르면 진짜 손해인 조합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은 대망의 립 꿀조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까지 다 세팅을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하고 나서 립을 발랐을 때 메이크업이 완성되는 그 쾌감, 그 쾌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왔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립 조합은 또 핑잘봄 베스트 립 조합입니다. 바로 토니모리 틴트 워터풀 버터 애프터 코랄 컬러와 힌스 로글로우 젤 틴트 로로즈 컬러입니다. 이 토니모리의 버터 틴트는 제가 원래도 되게 잘 바르는 틴트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애프터 코랄 컬러가 진짜 봄 라이트 찰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단독으로도 되게 잘 바르고 다녔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잘 바르는 로로즈를 같이 발라주니까 이 메이크업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입술이 건조하지 않고 너무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요즘 이 두 조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립 바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토니모리 애프터 코랄 컬러. 요거는 진짜 전형적인 봄 웜톤한테 찰떡인 물을 탄 코랄 레드 컬러거든요. 그래서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든 아니면 그냥 봄 라이트든 봄 라이트라면 모두에게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이 틴트는 마무리감이 보송보송해지는 게 특징인데 이게 입술에 각질이 있을 때 바르면은 좀 안 예쁘게 발리고 요플레 현상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꼭 각질 정리를 잘 해주시고 음파 절대 하지 마시고 바른 다음에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르면 지금 애프터 코랄 컬러만 발랐는데도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리고 예쁘죠. 근데 이제 제가 로로즈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은 살짝 입술이 건조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운데에만 살짝 발라주는 거예요. 어떤데요, 여러분? 갑자기 입술에 광택이 싹 돌면서 생기가 확 도는 느낌 아닌가요? 이렇게 바르니까 예쁜 코랄빛에다가 로즈빛이 더해져가지고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라이트한테 완전 잘 어울리는 컬러로 바뀌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드는 조합입니다. 입술이 건조하지도 않고 입술 표현도 너무 예쁘고 또 워터풀 버터 틴트가 지속력이 좋다 보니까 로로즈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도 지속력이 훨씬 좋더라고요. 특히 로글로우의 젤 틴트는 끈적이지 않는 사용감을 가지고 있는데 광택 도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여러 번 더 발라도 딥해지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번 더 바르기에도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발라보시면 계속해서 예쁜 입술 표현, 계속해서 예쁜 입술 컬러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네, 여러분 이렇게 저의 인생 메이크업 꿀조합 보고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조합들 그리고 보여드린 제품들은 제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메이크업할 때 항상 쓰는 제품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제품력이 너무너무 좋은 저의 인생템이자 정착템이자 애착템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꼭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린 꿀조합 사용하시고 만족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